내 등 뒤에 칼을 꽂은 사람이 당신이었어! 그래, 나였어! 내가 다 했다고! 왜 이렇게 놀래? 내가 당신 증오한 게 뭐가 잘못됐다고! 입 다물어! 신지야! 지금까지 수영 배운 거 다 거짓말이지. 너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겠노? 죽는 것 같다니 난 겁나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유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야. 우리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자네 지금 어디서 어디로 빠뜨렸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보름장 오시는 길에 25년 만에 만난 딸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길에서 돌아가셨다고! 강만우 회장이 돌아가셨다던 신지상 선생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기로 오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어? 그럼 그때 오민호 말이 사실이야? 그래. 천비공이 당신 손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이제 속이 시원해! 진짜 말하지. 그동안 살아계신 줄 알고 괜히 간담수성을 했잖아. 천만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 절대로 끝나지 않았어. 설계도를 뺏겠다고 우리 아버지를 벼랑에서 밀치고 25년간 요양병원에 갇혀놓은 그 죄가 없어질 것 같다! 우리 아버지 그 속에서 평생 벌레처럼 사셨어! 그랬던 당신이 어떻게 날 매일 그런 낯짝으로 볼 수가 있었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당신이 사람이냐고! 그건 사후했을 뿐이야! 내 살벗이 아니야! 날 무시하고 말 잘 듣는 개처럼 취급한 오히려 당신 아버지였어! 난 당신 회사 집을 위해서 평생 모습처럼 살았는데 왜 난 천비공을 지으면 안 돼? 왜 난 당신을 가지면 안 되냐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처음부터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천비공도 나도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 줄 수가 없었던 거야! 내 말이 틀렸어! 그 입 닥쳐! 아니! 아직도 할 말 남았어! 우리 아버지 죽인 당신 내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세상에 낱낱이 밝힐 거고! 내가 당신 지옥 불구덩이에 쫓아가서 내가 복수할 거라고! 그래, 할 테면 한번 해봐. 이 천하의 강만우가 당신이 던진 계란 몇 개 맞고 꿈쩍할 것 같아? 내 말 허투루 듣지 마, 강만우. 내가 당신하고 살아왔던 세월 동안 가장 진실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니까. 우리 아버지 회사 내가 반드시 되찾을 거야. 그리고 당신! 우리 아버지 앞으로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기대해. 날 죽이겠다고. 내가 발견되기로 더하면 내가 꼼짝없이 의심받을 텐데. 속 안 좋다더니 어딜 또 나가려고?
내가 어딜 간다 그래? 이제 쉬라던 참인데. 그리고 여기 신혼방인 거 몰라? 노크하는 예의정돈 갖췄으면 좋겠는데? 한땐 내 방이어서 깜빡했네. 가뜩이나 숨길 것도 많을 텐데. 내가 경솔했다. 앞으로는 녹화할게. 뭐 저런 게 다 있어? 야!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나가주세요. 뭐? 말을 섞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달... 이게 영어다니 이 명령질이야? 어? 내가 이 집의 가정부야? 내 부리는 종이냐고! 집에서 부리는 종도 이토록 막대하진 않겠네요. 밖에서 자식까지 낳은 주제가 왜 이렇게 뻔뻔하대? 어? 당장 짐 싸서 나가지 못해요? 잊었나 본데 여긴 우리 아버지 집이고 내 집이야. 누가 누구한테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나가고 싶으면 당신들이나 나가. 어머나 세상에. 어머니 우리 더러 당신들이래요. 당신. 이젠 저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무슨 행동을 하든 간섭하지 말아요.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올 거고 늦고 싶으면 제가 늦을 겁니다. 결혼해서 25년 동안 어머님한테 이 악물고 대접해드렸어요. 그것도 우리 엄마 죽게 한 사람한테 꼬박꼬박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정도면 너무나 과분한 대접 아닌가요? 뭐? 야! 아니 니네 그 각각 부모가 뭐 이렇게 대단하던 길이 유세야? 어? 아니 명 짤고 팔자 사놔가지고 그리 된 걸 나서는 어쩌라고? 아니 그리고 막말로 네 아버지 실종된 게 우리 만우가 그런 거야? 늙은이가 이게 실종될 만해서 실종된 거잖아! 뭐라고요? 주검사가 일 처리가 제법이구만. 2015년 12월 27일 고인 신지상 부호자 신... 아 정말 장인이 돌아가셨단 말이? 회사 내부적으로 아주 은밀한 자료니까 유출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게. 곧 사위가 될 사람이니까 믿고 맡겨보는 거야. 그럼 이 서류 안에 그동안의 배임, 횡령, 비자금 조성, 그럼 말하자면 온갖 비리의 종합세트가 들어있다는 게 맞죠? 비리가 아니고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쓴 흔적들이야. 버금그룹이 휘청하면 회사에 딸린 식구들 전부가 다 굶어 죽어. 벌백번 옳은 말씀이죠. 탈탈 털어보면은 그 세상에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간디요. 역시 이해가 빠르구만. 빠져나갈 구멍 잘 찾아내서 깨끗하게 정리 부탁하네. 세탁. 그건 또 제 전문이거든요. 지만 믿으시고 오늘부터 두 발 딱 뻗고 주무셔요. 이 정도 보험은 들어놔야 달래 씨도 날 쉽게 차버리지 못하겠지? 이걸로 모든 증거는 사라진 거야. 아버님 혼자 점심 드실 거 생각하니까 제가 밥이 안 넘어가는 거 있죠? 일하러 다니는 사람이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그래. 고마운데 다신 일하지 마라. 맛있겠다.
아버님, 계란말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다. 아침을 늦게 먹어서 그런가 식욕이 없네. 나중에 먹구나. 근데 아버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버님은 왜 아직도 힘들게 고물상을 하세요? 그 정도 재산이면 평생 돈 안 벌어도 되잖아요. 내 딸 찾으려고 리아카 끌고 세상 끝까지라도 내 딸 찾으러 다니려고. 아직도 아가씨 포기 못 하신 거예요? 이젠 절 딸 대신 여기겠다고 하셨잖아요.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고 잃어버린 자식은 눈물에 묻는 법이다. 자식 잃어버린 죄인인데 무슨 낯짝으로 편안히 들어 눕고 따뜻한 밥을 먹어. 죽는 날까지 여기서 고물 치우다 갈 거다. 아저씨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미랑이 우랑이 왔구나. 아이고 날 추운데 좀 더 꽁꽁 싸매고 다니지. 마침 잘 왔다. 점심 안 먹었지? 우리 같이 도시락 먹자. 참말로 맛있는 냄새 나는구먼요. 어? 계란말이네요? 우리 언니도 계란말이 잘해줬는데. 우리 먹으라고 맺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먹어? 지들은 배 안 고프니까 아저씨 혼자 드세요. 일 좀 도와드릴 거 없나 해서 와본 거예요. 니들 얼굴에 나 지금 밥 안 먹었어요 라고 써있어요, 이 녀석들아. 니들이 굶고 다니면 네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 그날 언니가 나갈 때 말릴 걸 그랬어요. 그랬음 평생 언니가 해주는 계란말이 배 터지도록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그날 어딜 갔는데? 할아버지 만난다고 참말로 좋아하라면서 나갔구만요. 할아버지나 만나보고 돌아가신 건지, 할아버지는 우리 언니 돌아가신 거 알고는 계신지. 네 엄마한테 무슨 사연이 있었나 보구나. 근데 할아버지라면. 얘들아! 씻기 전에 얼른 먹어. 자, 계란말이? 아, 어때? 맛있지? 너도. 아, 많이 먹어야 얼른 키도 쓱쓱 크지. 그래. 많이 먹어. 응? 많이 먹. 아이고, 야, 여기 무슨 천천히 꾹꾹 씹어 먹어. 어? 자, 먹자. 괜찮아? 이 아이들이 아버님 손주고 세우 씨 조카라는 거야? 만약에 홍도가 5월이라는 게 밝혀지면 설마 이 애들은 내가 떠맞는 거 아니야? 하, 말도 안 돼. 임시로 네 자식은 네가 데려다 키워. 되도 않은 재발삼이나 꿈꾸지 말고.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유, 은혜는 무슨. 곧 사돈이 될 사이인데 뭐 그 정도가 그러십니까? 사돈이라뇨?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지난번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우리 찬빈이하고 해더신의 딸 금사월량이 결혼을 전제로 만난 지가 좀 됐습니다. 아, 네. 아, 그래요? 전 두 사람이 다정한 모습은 봤지만 그렇게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라고는 정말 몰랐습니다. 가족들 모두 금사월량한테 푹 빠졌습니다. 또 대대로 우리 집 가풍이 오직 사랑만이 결혼의 조건이고 그래서 찬빈이가 정한 배필이면 두 팔 벌려 환영을 해야죠. 살면서 서로 맘 맞는 사람 만나기가 모래속에서 바늘찾기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도 예비 며느리, 예비 사위 다 불러서 가족 모임을 가질 겁니다. 저희 딸을 이렇게 이뻐해 주시니 정말 저도 기쁘네요. 이렇게 사월이 찾은 기념으로 제가 사월이한테 조그만 선물 하나 할까 합니다. 선물이라면? 미국 서부 지역에 정유공사를 하나 인수해서 사월이한테 주려고요. 정유? 어일 말입니까? 불경기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오일 아닙니까? 아직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오픈되어 있지 않지만 내국인 투자자들에게만 정보를 뿌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4월이 이름으로 미국 투자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입찰에 참가할까 합니다. 아,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저 숟가락은 아니 동참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요즘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걸로 들었는데 큰일을 대비해서 잠시 자산을 돌려놓을 곳이 필요해서요. 그러기에는 더없이 좋은 투자처죠. 우리 사월이 찾아주신 공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방법을 어떻게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해도신 제 귀인이십니다.